생생정보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매력적인 여행의 계절 가을. 시티투어로 편안하게 돌아보는 애국 충절의 고장 천안 가을 여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천안 시티투어는 저렴한 비용으로 천안의 다양한 관광지와 유적지, 문화재를 둘러볼 수 있는 알찬 여행 코스를 제공하는데요. 예약은 천안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하면 됩니다.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체험행사 등으로 오는 10월 19일에 열리는데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흥해도시 천안에서 2019 천안춤영화제가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천안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춤을 소재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천안춤영화제는 올해 탱고를 주제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행타령 춤축제 지난 여울을 천안춤영화제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육아공백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대상에 따라 시간제, 종합형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로 운영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신우레이저테크에서 CAD 설계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입니다. 참 좋은 주 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75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입니다. 광성판지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8,35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송안읍입니다. 주식회사 정광에서 용접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입니다. 한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79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